반갑습니다. 열펑팀 어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그 매직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매직을 하면서 밑에 붉은 웨이브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디자인 커트를 해놓고 지금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모발, 정확한 모발 진단을 위해서. 네, 그리고 그동안에 있던 노폐물도 다 제거해주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이 머리 또한 보시면, 자, 극단적이에요. 이 모발 끝에는 손상이 되게 심하고, 이 버진 부분에는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모발이 손상이 굉장히 심한 부분에는 제가 C3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이 부분, 버진의 그 곱슬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피카의 C1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펌프를 넣어서 바로 또 전처리 없이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신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냥 쭉 빗질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카는 연화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원장님들도 한번 또 도전해 보세요. 자,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많이 늘어나죠?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깊은 연화를 보시는 그 시스템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피카의 C1 pH 9.5짜리예요.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이렇게 오일을 믹스했어요. 이렇게 잘 적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전에 도포했던 펌젤을 걷어내기 위해서 신선한 펌젤을 이렇게 살짝 도포해서 한번 걷어내 주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pH 9.5짜리 C1에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한 것을 이렇게 듬뿍 편안하게 도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도포하시면 분명히 아까 여기가 곡손상이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어때요? 굉장히 짱짱하죠? 네,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예,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2차 연화까지 하고요. 미친 연화까지 하고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 나와서 리페어 크린이라고 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트리트먼트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수분 조절하기 전에 우리가 깊은 연화가 어디까지 봐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카에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어때요? 쫙 쓰죠? 이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은 다 했어요. 그래서, 자, 피카에, 뿌리, 더블로 살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굉장히 가늘면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 더블로 뿌리를 살려주면 더 좋겠죠? 자. 수분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45도에서 하나, 둘, 셋, 90도.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옆으로 빼기. 자,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이 상태에서도 또 더블로. 자, 17mm 그대로 들어갑니다. 수분 건조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45도 각도에서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옆으로 빼기 자 이렇게 하면 뿌리가 어때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굉장히 많이 살고 천천히 이렇게 네,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볼륨감이 생겨요. 자 이게 피카의 장점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피카는 이 아이롱 자체가 길어요. 이렇게 길다 보니까 저희들 두상을 세 파트로만 나눠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측도 제가 세 판넬로 나눠서 와인딩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19mm로만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네, 19mm. 자, 손상이 있는 머리예요. 아까 C3로 제가 데미지 밑에 잡아드렸거든요. 연화를. 보셔서 자, 19mm입니다. 자, 이렇게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온도는 아마 제가 지금 지금 손상인데 제가 그 클리닉을 했기 때문에 160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천천히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장점이죠. 피카에 연예인 덮개를 딱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꺼주세요. 네, 손잡이를 끄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덮개는 지금 제가 180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때요? 이제 아이롱은 이 본체는 제가 껐으니까, 네, 이렇게 끄시면 돼요. 껐으니까 이제 저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은요, 180도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네, 이제는 경화되거나 타거나 이런 일이 없겠죠. 아이롱을 하시면서 원장님들이 그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네,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열판이 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르게 해서 빨리.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어때요? 수룩수룩하고 잘 올라오죠? 네. 우리 고객님 모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모발이 가늘면서 딱 달라붙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상태에서 또 얘를 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롱은 손상이 모발에 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꺼주고 덮개 아이롱만 제가 고온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와인딩 뭐 수박 세 바퀴 네 바퀴 뭐 아니면 난한 바퀴 반뭐 그렇게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윤기 쫙 올라오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하시고 자내 앞으로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살짝 해주시고요. 자이 끝이 손상이 많아요. 그래서 피카는 정말 재밌게 저희가 할수 있는 테크닉이 있어요. 네, 자, 봐보세요. 자, 끝까지.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끝이 다, 이렇게 끝까지. 네,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이렇게 꺼주세요. 끄면 이제
아이롱 기계 자체는 저온이 됐어요. 덮개 아이롱만 제가 지금 180도로 해서 네, 이 자리에서 그냥 제가 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돌돌. 저는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 두 바퀴 정도만 와인딩을 끝내고 이따가 방향성을 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세팅, S컬이 나오겠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굳이 끝까지 안 올리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이 길이의 그 텐션은 유지하셔야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링 덮어주시고요. 연예인 덮개를 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반바퀴. 자, 저는, 이 피카를 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이렇게 지금 아이롱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온이 되겠죠. 손상이 있는 머리는 걱정이 없어요. 네, 건강한 머리는요 그냥 그 열 조절 안 하시고 그냥 하셔도 되고요. 네, 마음대로 이제는 아이롱펌을 우리가 모발이 손상이 심하다 하는 곳에 마음대로 우리가 열을 조절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열판을 활용해서 긴 아이롱의 긴 이 열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빨리 수분 건조 하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놔두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뜸들였다가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어때요? 네,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여기 열을 꺼주세요. 저온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이제 디자인도 원장님들께서 마음껏 하실 수가 있고 온도 조절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모발이 다 같이 손상이라 해서 다 같이 손상이 아니라 부위별로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상이 된 분도 있고 건강한 쪽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상이 많은 부분은 이렇게 온도를 끄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너무 재밌죠? 빨리 끝나요. 원장님들 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저처럼 한번 머만들처럼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카는 네, 이 부위별로 이렇게 부분 부분이 손상이 많은 부분들도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온도 꺼주기 하나, 둘, 셋,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이 머리는 손상도 있지만 곱슬기의 모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싹 아이롱, 덮개 아이롱 이렇게 싹 다려보세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네, 다리면서 웨이브가 생기니까 어때요? 컬이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또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와인딩이 끝나면.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제가 수분 와인딩 하다 보니까 건조가 됐어요. 그럴 때는 폴리를 분사를 해주세요. 컬 광활력도 있고요. 또 수분 단백질이라 모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입니다. 자, 손상머리지만 제가 160도로 하고 있어요. 자,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딱 잡으시고요.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 한 뜸 정도만 날아가고 나면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실 때 툭 하고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그 다음에 또 다려주세요.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죠? 자, 다려주고 다시 한 번. 네. 두 바퀴. 네. 굉장히 재밌어요. 네, 지금 저 아이롱을 껐어요. 끄고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 이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 얘를 꺼주세요. 이렇게 꺼시면, 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덮개 아이롱 활용하시는 거예요. 덮개 아이롱의 온도는 180도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자, 너무 재밌습니다. 네, 원장님들, 예,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세요. 요즘 같이 어려울 때는 나만의 또 무기를 갖고 있는 게, 나만의 칼날을 갖고 있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바트 세 번째 판넬입니다. 세 번째 판넬.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여기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손잡이를 이렇게 딱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돌돌돌. 자, 곱슬이면서 웨이브를 펴면서 웨이브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우리 덮개 아이롱밖에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또 한 번. 자,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놨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이에요. 마지막 판넬. 제가 지금 19mm로 할 거거든요. 자,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해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여기서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한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면, 예, 금방 슝슝슝 하고 올라와요. 머리카락이. 네. 조금만 릴렉스한 마음으로 원장님들이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끝까지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 주시고요. 여기 불을 딱, 이 손 위치에 있는 전원을 꺼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얘는 저온이 되겠죠? 덮개 아이롱은요, 180도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한 번만 더 들어갈까요? 자,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돌돌돌. 자, 이렇게 해서 싹 다려주시고. 자, 아이롱 기계는 저온이 됐고요. 덮개 아이롱은 지금 고온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속에 있는 모발이, 우리가 손상이 있던 모발은 어떻게 돼요? 적당한 온도로 해서 적당하게 구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네, 약간 수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다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빨리 펼쳐주시면 와우. 네,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자, 우측에 세 개요. 하나, 둘, 셋. 좌측에 하나, 둘, 셋. 백파트에 하나, 둘, 셋, 넷. 열 개, 앞에 한 개.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결 잡기에서 매직을 한 다음에, 자, 방향성 한번 해볼게요. 우측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살짝 돌려주세요. 자, 여기서, 자, 이렇게 하면 한 바퀴죠. 근데 이렇게 한 번 더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자, 한 바퀴 반에서, 자, 어떨까요? 살짝 틀어 주시고 하면 조금 더 탄력 있는 SS컬이 걸리게 됩니다. 네, 지금 여기는 C컬, S컬, SS컬 이렇게 해서 제가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짝 빼시면 이렇게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좌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좌측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리치가 있어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한 바퀴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한 바퀴예요. 근데 얘를 잡고 글러브를 열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한 바퀴 반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제가 했던 거와 살짝만 텐션 주신 다음에, 네, 그러면 SS컬이 걸리게 돼요. 컬이 조금 더 예쁘겠죠. 방향성을 주니까. 자, 여기는 C컬, S컬, SS컬 이렇게 해서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빼면, 자, 예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단백질 샴푸를 샴푸하고 나서 폴리,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으로 해서 했어요. 어때요? 손상이 있는데 굉장히 탄력있게 잘 걸렸죠? 예, 또 예쁘게 또 완전 건조 한번 하고 예쁜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그 건조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마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풀어 볼게요. 자, 이게 아까 곱슬도 되게 심했었고 밑에는 손상이 굉장히 많았던 모발이에요. 네, 자 보시면 어때요? 예쁘게 잘 나왔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